다음 보겠습니다. 멀리 하라네요. 뭘 멀리 해야 할지 좀 보겠습니다. 네. 피로를 부르는 음식 네 가지인데요. 그네 가지가 바로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. 첫 번째부터 좀 공개해 볼게요. 네, 이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그 남자의 친구 그게 아, 들어있어요. 그래요? 그거. 아, 그거 일단 궁금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열어볼게요. 이겁니다. 아, 콜라,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나왔습니다. 한 교수님. 우리가 기운 없고 피곤하다. 아침에 일 시작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 한잔 하시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또 우리 사모님들은 이 달달한 믹스 커피 한잔 드셔야 또 일을 하시잖아요. 그 피곤하다고 커피를 자꾸 마시면요. 설탕은 둘째 치고 그 카페인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을 더 많이 쌓이게 만드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커피가 가진 이뇨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을 탈수하게 만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한두 잔 이상은 안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습관이 참 좋은 거네요.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것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몸 안에 그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,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. 뭐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80%가 수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분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인색한 분이 계신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물을 드시고 체중을 재면 체중이 증가하니까 특히 여자분들 이게 물을 안 드시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은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평소에 물 드시는 습관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혈액의 점도라고 그러죠. 혈액이 찐득찐득해서 그 자체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겠고요. 우리 살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에 노폐물이 나오는 걸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데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물이 이제 산화장이 일어나서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하루에 2리터 정도는 2리터. 꼭 드시는 게 피로를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각종 카페.